집합이 뜻깊은 데 있습니다. 이 수학화가 실제로 개정 전에 수투하고 내용이 아주 비슷한데요. 날아가는 부분이 있어. 그 이미 우리는 한번 대충이라도 한번 봤기 때문에 또 봤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어떤 게 날아가냐면 그 목차 보면요 차량 몰래요. 집합과 명제 대단원 하나 보이죠. 두 번째 함수라는 대단원 하나 보이죠. 맞죠? 그다음 세 번째가요. 원래는 어떤 거냐면 그 수열이라는 파트였어요. 그 수열이라는 파트는 실제로 애들이 조금 짜증나하고 또 계산이 귀찮은 문제이긴 했는데 그 수열이라는 파트가 고등학교 2학년책으로 올라갔습니다. 수학1으로. 그리고 그 뒤에 또 있었어요. 지수와 로그가 또 있었습니다. 그 지수와 로그도 고등학교 2학년책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수원에 지수 함수, 로그 함수까지 엄쳐지면서 좀 더 어렵게 올라갔지만 일단 그렇게 되면서 그 자리를 메꿀 만한 걸 찾는 게 확률과 통계라는 책에서 경우의 수 파트 순열과 조합이라는 내용의 기본만 내놓았어요. 그 순열과 조합도 훨씬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중복 순열, 중복 조합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파트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내려왔어. 그래서 실제로 원래 과정에서 수학 2 그러니까 개정판 전에 두께가 이만큼이었으면 한 3분의 1 이상이 날아가 버렸어. 그리고 그 자리를 경우의 수가 다 메꾸냐 그게 아니고 그거에 한 반밖에 안 메꿔요. 그래서 책이 얇아졌습니다. 알겠니? 날아간 거는 대단원 두 파트가 날아갔고 새로 들어온 건 대단원 한 파트가 들어왔고 그것도 대단원 한 파트가 들어온 게 순열과 조합이라는 파트인데 경우의 수 파트인데 그것도 진짜 말 그대로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배웠던 경우의 수만 날아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일단 수업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집합과 명제, 대단원의 첫 번째 집합이라는 것부터 봅니다. 자, 한번 배웠던 사람들도 있고 안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요. 개념을 이루는 우리가 쌤하고 하는 걸로는 처음으로 진행되는 거고 자, 모른다 가정하에서 쌤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나가긴 할 겁니다. 그래도 안다고 너무 졸려하거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자, 집합과 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집합과 원소는요 예를 들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집합이라는 거는 집합기호라고 이렇게 씁니다. 중괄호 흔히 얘기하는 중괄호죠. 맞죠? 맞니? 자, 집합기호라고 쓰는데 자, 집합이라는 게 먼저 봅시다. 어떤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 맞지? 우리 반 학생의 번호. 우리 반이 10명이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있겠죠? 맞지? 그러면 요게 그 우리 반 학생, 그 우리 반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요 안에 뭐 있어요? 1번도 있고요, 2번도 있고요, 3번도 있고요, 4번도 있고요, 5번도 있고요, 쭉 해서 10번까지 있어요. 라고 나오는 거야. 맞니? 자, 다시. 뭐, 대구의 맛집. 이라 하면은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뭐 넘어가고 뭐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하자. 분필의 색. 분필의 색의 모임. 당연히 이것도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학원 내 분필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학원 내 분필 색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집합을 만약에 B라고 합시다. 그럼 이 집합은요 어떻게 정리하면 색깔은 쌤, 흰색도 있고요, 뭐 파란색도 있고요, 분홍색도 있고요, 뭐 녹색도 있고, 연두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우리 학원의 펜 이만큼 많았나? 하여튼 이렇게 있죠, 맞지? 자, 이렇게 된다 이거. 됐니? 이때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를 각각인 얘들 하나하나씩을 보고 우리는 원소라고 부릅니다. 얘도 원소고 다 원소입니다. 그럼 나중에 원소의 개수를 묻는 문제도 나오겠죠. 맞지? 자,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 번만 더 봅니다. 집합이라는 거는 어떠진 주어진 조건에 의해 그 대상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거 큰 겁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
키가 크다, 키가 큰 학생의 모임이라고 정리해버리면 키가 크다의 주관적인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맞죠? 내보다 키가 큰 건지, 맞지? 아기보다 키가 큰 건지. 그래서 키가 크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 결론적으로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한테 물어도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니? 됐죠? 그래서 자, 아까 내가 적을 나타나 말았던 게 뭐 아까 쌤 뭐 얘기하라 했죠? 맛집! 맛집이라는 거는 분명히 구분할 수 없어요. 왜? 누가 대답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진 않거든. 그래서 그런 건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원소는 그때 그 하나하나를 이루는 애들. 됐죠?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을 원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소를 표현할 때 자,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는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A하고 3D차 모양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항상 열린 쪽이 큰 겁니다. 알겠죠? 구멍 뚫린 쪽이 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있냐, 아까 얘기했던 분필의 집합, 분필 색의 집합 모임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맞죠? 그 중에서 흰색도 있었고 뭐 녹색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다. 맞지? 그러면 자, 녹색 분필은 B라는 집합에 포함되는 원소니까 이렇게 적어야 되죠. 근데 쌤이 쓰면서 검정색 분필 쓴 적 봤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쌤, 검정색 분필은요 B에 포함돼요 안 돼요? 없어요. 그러면 쌤 이건 어떻게 적습니까? 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끊는 겁니다. 방향을 반대로 돌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아, 어떠한 원소가 아닐 때는 이렇게 표시한다 이거예요. 되겠니? 자, 그러면 이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지. 왜냐하면 이거 항상 글로 다 적어서 정리할 수는 없는 거고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집합의 표현 방법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이라 그래요. 아까 쌤이 적었던 방법 있죠? 녹색, 흰색, 빨간색, 주황색, 이게 원소를 순서대로 나열했다 해서 원소 나열법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이라는 거는 자, 적다 보면 이런 게 생겨요. 자, 내가 A의 집합을요 내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시다. 100의 배수 라고 했어요. 됐니? 그러면 이거를 쌤 원소 나열법으로 계산하면요, 자, 정리하면 쌤 집합 A라는 거는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쌤 100도 되고 100 넘거나 10을 10에 하자. 10도 되고 10의 제곱도 되고 10의 세제곱도 되고 10의 배수 하면 20되죠. 자, 10도 되고요 20도 되고 30도 되고 40도 되고 50도 되고 계속하고 그러라고 해요. 맞지? 맞니? 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한히 많이 나오는 것도, 이것들이 좀 이따 성질로 나올 건데 집합에 일단 이렇게 무한히 많이 나오는 것들은 정리하기가 쉬워 어려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냐면 조건 제시법이라 합니다. 자, 조건 제시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이 조건을 적는 거고요. 그러면 자, 집합 A는 어떻게 적냐면 잘 보세요. 자, 집합 A의 원소를 내가 X라고 할게요. 됐니? 이때 이 X는 자, 이게 조건입니다. 자, 요게 뭐냐 하면 짝대기죠. 맞지? 짝대기 읽는 방법이 뭐야? 바. 맞죠? 그리고 흔히 알고 있는 자주 가는 그 술집 바. 그게 그 바가 이 바입니다. 짝대기. 자, 바. 그래서 X바라고 합니다. X바. 이 말은 X는 이 다음의 조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야. 자, X바. X는 10의 배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게 조건 제시법이야. 자, X바 또는 뭐 이거는 문자는 자기가 나름대로 만들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X바 X는 10의 배수 이렇게 표현된다. 됐니? 이 바라고 읽어줘야 되고 써줘야 됩니다. 안 쓰면 틀려요. 그 다음 쌤 이거를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왜? 나중에 문제 풀 때 가장 쓸모가 있거든요. 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쌤 A하고
주머니처럼 이렇게 하나 만들어놔요. 됐죠? 근데 아까 A 안에 뭐가 있다? 10의 배수가 있었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 10도 있고요, 또 이 안에 20도 있고요, 이 안에 30도 있고요, 이 안에 40도 있고요, 이 안에 50도 있고요. 맞죠? 이렇게 나오더라. 그게 표현만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소 단일법,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 세 번째는 벤다이어그램.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그 다음, 자,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라고 나와요. 집합도요,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성질을 구분할 수가 있어. 첫 번째, 그 안에 있는 게 유한한 거. 유한하다는 말이 뭔데?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만의 약수의 개수, 약수를 원소라는 집합이 있어. 그럼 걔는 유한 집합이니, 무한 집합이니? 유한이죠. 맞지? 맞니? 천만, 1조의 약수의 개수야. 자, 약수의 개수가 아니고 면 1조의 약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A라 합니다. 그 집합 A는 유한일까요? 무한일까요? 유한일까? 무한일까? 유한입니다. 1조가 큰 수겠지만 언젠가는 끝을 낼 수 있어요. 맞죠? 언젠가 끝을 낼 수 있는 숫자는 형태는 전부 다 유한이야. 알겠어? 죽을 때까지 헤아리지 못하는 게 무한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만약에 5의 약수라고 했다면 걔는 유한집합이겠지. 근데 5의 배수라고 했다면 걔는 무한집합이겠죠. 맞죠? 5의 배수는 끝없이 나올 테니. 맞죠? 그럼 얘도 당연히 뭐예요? 무한집합이겠죠. 되겠습니까? 내용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그 다음. 그러면요. 공집합이라고 나와요. 공수래, 공수고 이런 말 알죠? 국어 할 때 해봤죠? 자, 이게 뭐냐 하면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공집합이라는 거는요, 중요한 내용이 애들이 취수를 좀 하기 때문에 공집합이라는 게 쌤 이렇게 했어요. 3의 약수 중 짝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A집합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어 내가. 3의 약수 중에서 짝수라고 했어. 그러면 3의 약수는 1, 3밖에 없는데 짝수는 거기에 없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여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쌤 이렇게 비워놓고 적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비워놓고 적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눈에는 보이지만 이거 할 때 이렇게 적으면 헷갈리는 거겠지. 문제 오해도 소리가 생긴다. 맞지?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은 안 나오지만 나중에는 집합 안에 집합도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 그럼 이거의 표현 방법을 좀 다르게 하자. 아무것도 없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은 앞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걸 파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파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우리 앞에서 읽은 이 파이랑 똑같은 그 발음입니다. 파이라고 하나는 로마자고 하나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얘가 파인데 얘는 공집합을 나타낸다. 그러면 파이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쌤, 집합을 표현했을 때 벤다이어그램 그림 빼고 벤다이어그램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 무조건 집합 기호라는 게 있었어요. 집합 기호는 중괄호입니다. 맞죠? 이 중괄호가 나오고 그 안에 뭔가의 원소들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집합에는 무조건 집합이라 하면 중괄호를 무조건 표현해 줘야 돼요. 근데 공집합은 중괄호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이걸 보고 바로 뭐라 불러야 돼? 집합이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집합은 무조건 뭐라 한다? 집합괄호를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 공집합에 만약 이렇게 정리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공집합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공집합이라 하면 집합괄호는 빼고 읽어야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자, 그러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맞지? 그럼 0은 헤아릴 수 있는 숫자야 못 헤아리는 숫자야? 헤아릴 수 있죠?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유한집합에 포함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아까 얘기했죠?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거였어요. 자, 영어 양식 잘 나와 있죠?
NA라고 합니다. 흔히 읽을 때 NA라고 하는데 N, 여기서 말하는 이 N은요, 넘버의 약자입니다. 알겠니? 아, 네, 영어 끝까지 정리가 잘 없는데. 자, 넘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아, A 집합 안에 잘 들어야 돼. 요거 중괄호죠, 중괄호, 소괄호죠. 이 소괄호 안에 있는 얘를 집합이라 할 것이고, 이 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게 NA입니다. 알겠니? 그러면 3의 약수의 집합을 내가 뭐라 한다면 A라고 하자. 됐나? 이걸 A라고 한다면 A는요 원소 나열법으로 정리하면 1, 3이 되고요. 맞지? 따라서 NA는 2가 되는 겁니다. 말도 이해되겠어요? 되겠니?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쌤, N 공집합은 뭐가 돼야 돼요? 0이겠죠. 또는 내가 요거를 표현 방법을 요렇게 나타내야 되죠. N 1, 3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2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판단해야 돼. 내가 중간로 이게 크다 했어요. 쌤, 이놈이 나오는 순간 얘는 집합이에요. 그럼 요 안에는 얘들이 뭐가 돼버리니까? 원소가 되니까. 이해되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집합이고 이것도 집합인데 얘는 집합갈로가 있고 얘는 집합갈로가 없다. 맞죠? 됐니? 자, 이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 잘 나왔습니다. 애들이 묻는 거죠.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겁니다, 초반에. 어떤 거? N공집합이라는 것은 0이에요. 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빵이. 근데 N갈로 집합 비유하고 공집합에 버리면요, 이거는 공집합이 아니고 공집합 모양을 하고 있는 원소일 뿐이야. 왜? 집합갈로가 나오는 순간 요 안에 있는 개수를 보는 거지 모양을 보는 게 아니거든. 따라서 한 개죠. 맞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집합갈로 안에 있는 뭐 뭔가가 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맞지? 그걸 1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애들 많이 실수하고 많이 틀리는 부분이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자, 개념 체크 1번 문제 봅니다. 집합의 뜻이라고 나와있는 내용이네. 자, 첫 번째,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집합인 거 모두 고르래요.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자, 키가 작다는 개인적으로 다 다르게 생각해서 합니다. 맞죠? 됐니? 따라서 상기할 수가 없어. 키가 작다 했을 때, 야, 우리 반에 키 작은 애 읽어봐.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똑같은 애를 대답한다면 그걸 흠뭐 진짜 개인 키가 작은 거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 다 다를 거란 말이야. 자, 예쁘다의 기준은 없죠. 맞니? 그 다음에 혈액형이 B형인 학생들. 내가 애들 혈액형을 다 알고 있다. 우리 반 애들은 서로를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혈액형이 B형인 학생들이라고 언급한다면 얘는 집합이 될 수 있죠. 왜? 다 똑같이 얘기할 것입니다. 키가 170에 가깝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가깝다는 게 최소한 소수 둘째 자리 정도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맞지? 따라서 가깝다의 기준은 없고요. 3보다 크다, 10보다 작다의 자연수예요. 그러면 4, 5, 6, 7, 8, 9라고 누구하러도 얘기하겠죠. 이 문제는 지금은 성립하겠지만 자연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성립입니다. 또는 정수가 들어가면 성립이지만 이런 거 있죠. 3보다 큰 크고 5보다 아니지. 3에 가까운 수 이렇게 나오면 성립할 수는 없다. 알겠지? 됐죠? 그리고 얘는 유한집합이죠. 근데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수의 모임은 무한집합입니다. 맞죠? 3보다 크다는 게 3.1도 있고 3.01도 있고 맞죠? 일단 다음은 몇 번입니까? 3번과 5번으로 넘어가죠. 자, 그 다음 집합의 1은 3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쌤, A를 집합 기호를 살려서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5의 배수야, 30 이하. 5, 10, 15, 20, 25, 30 이하죠. 30 들어가네요. 자, 30,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돼 있죠. 맞지? 됐니? 자, 이렇게 정리돼. 그러면 자, A는 4를 원소로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맞는 말이죠? A는 5를 원소로 가집니다. A는 11을 원소로 가집니다기 때문에 틀렸죠. A는 20을 원소로 가지지 않습니다니까 어떻게 돼요? 틀렸죠. 맞니? 가지자. A는 30을 원소로 가집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4번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맞죠? 당연히 집합 초반입니까? 솔직해요. 쌤이 나중에 얘기하면 수학 그 하 내용 중에서 너가 나중에 시험 범위 시험 대비 들어가면 애들이 가장 어려워할 부분은 어디냐면 명제 다음이 집합입니다. 나머지는 다 쉽게 생각하고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집중을 잘해서 봐야 돼요. 초반에 잘 안 해놓으면 나중에 꼬입니다. 그리고 집합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알겠죠? 어차피 고등학교 처음부터 배우고 있던 내용들은 뒤쪽에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야. 고1 때 배우는 이유는 맞죠? 그러니까 초반부터 잘해놔야죠. 원소 나올 겁니다.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예요. 그러면 원소 나올 거 어떻게 됩니까? 짝수입니다. 2, 4, 6, 8, 10, 12까지겠죠. 맞지? 끝! 3으로 나누었을 때 자연수가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얘도 원소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로 나오는 자연수들 뭐 있어요? 4 7 나눌 때 안 되나 나영이 10 3의 배수에 1 더하면 되잖아. 맞니? 이해돼요? 자 근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야. 실수로 1 됩니다. 1 돼요. 3 곱하기 0은 0이죠. 거기에 1 더하면 1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1은 쌤 3으로 나누면요 0점 얼마 하자는 거는. 근데 이거는 지금 자연수 개념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처럼 나머지로 계산해야 돼. 그러면 쌤 얘는 0 곱하면 0이고 나머지가 1이니까 땡땡땡 1 이랬었잖아. 맞아요. 1부터 봐야 돼. 1부터 1 빠져먹어서 애들이 많이 틀린다고 초반에. 1 그 다음 뭐 4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어디까지니? 뭐야 이거 계속 봐. 이 정도 됐죠? 됐습니까? 그 다음 조건제시법적으로 해요. 쌤 얘는 조건제시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X 바 한 다음에 X는 5의 배수의 모임. 뭐 그냥 5의 배수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됐나? 그 다음 도레미파 솔라시의 조건제시법. 이거를 다른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할 건데 다른 사람한테 도레미파 솔라시를 뭐라고 얘기하는데 음계라고 얘기하지. 맞지? 그래서 XYX는 7음계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이해되겠어요? 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시간 잘 갑니다,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 되겠죠. 지금은 조금 천천히 나가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없는 사람들도 좀 있고 오늘 빠지는 일이 있어서 그리고 다시 동영상으로 봐야 되겠지만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초반에 시험 끝나고 이제 정신차려 공부해야지까 하는데 미친듯이 막 나가면 또 아, 수학 어렵다 포기 하면서 하니까 초반에 조금 살살 나가는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봐놓으세요. 그 다음 A는 0, 1, 2 B, C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B, C를 원소 나눌 거고 정리해보세요. 자 일단 쌤 B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B는요 X와 Y를 더한 거를 원소로 가진대. 맞지? 단 그 조건은 뭐라고 한다? X는 A의 원소여야 되고 Y도 A의 원소여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건 다 잡으면 되죠. 뭐였어요? 0 더하기 중복제입니다. 0 더하기 0 되고요. 0 더하기 1 되죠. 0 더하기 2 되나? X를 0으로 하고 Y를 0, 1, 2로 했을 때 그러면 1 더하기 0, 1 더하기 1, 1 더하기 2 됩니까? 2 더하기 0, 2 더하기 1, 2 더하기 2 되죠.
따라서 넣을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0, 1, 2, 1, 2, 3, 2, 3, 4 넣으지. 총 몇 개야? 아홉 개. 맞지? 단, 집합은요, 집합은 같은 것은 하나로 취급합니다. 알겠니? 따라서, 쌤, 얘는 원소단을 보면 0도 있고요, 1도 있고요, 2도 있고요, 2, 1 있는데 여기 있으니까 패스. 패스, 3도 있고요, 2 있고 3 있으니까 패스하고 4. 요렇게 적어줘야 돼요. 알겠니? 됐어요. 그 다음, C라는 집합은요, XY를 곱한 거를 원소로 가진대, 단, 그 X와 Y는 A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0 곱하기 0 하면, 0, 바로 적을게요. 0 곱하기 1에도 0, 0 곱하기 2에도 0이니까, 중복, 0. 하나만 적을게요. 1 곱하기 0도 0이고, 1 곱하기 1하면요? 1. 1 곱하기 2 하면요? 2. 2 곱하기 0은 0,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 아직 할 말 압니다. 할 말 힘들어 하지 말고, 그렇다고 졸려 하지 말고. 초반이니까,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할 때는 해놓고 나중에, 혼자 머릿속에 이거지. 나는 선행을 한번 했으니까. 아, 이거 정도는 쌤 쉽죠? 하면서 문제 막 푼단 말이야. 맞지? 풀고 어느 순간 딱 빼가지고 집중을 못 하다가 딱 봤는데 내가 모르는 걸 지나갔어. 앞에서는. 뭐 이런 상황도 생기고. 특히 학교에서 제일 심하죠, 그게. 쉬운 문제 하니까 자다가 눈 떴는데 19번 몰라서 20번 하고 있어.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내용은 초반부터 잘 잡아야 돼요. 태양계 행성. 태양계 행성 뭐였어요? 수금지와 목토천해. 맞지? 명이 없어졌다 하더라고. 쌤 때는 명을 배웠는데. 일단 수금지와 목토천해 따라서 유한입니다. 생각할 수 있죠. 5로 나눠서 나누 나머지가 3인 숫자. 뭐였어요? 3 8. 계속 5씩 나오면 됩니다. 13, 18, 점점점점. 따라서 얘는 뭐죠? 무한입니다. 그 다음,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 9보다 큰 한 자리가 이미 없어요. 맞죠? 뭔데요? 경집합이니까 뭐다? 유한이죠. 그 다음, 1과 2 사이의 기하분수. 몇 개 있을까요? 미친 듯이 많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다 기하분수입니다. 분자가 이래면 무조건 기하분수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무한입니다. 그 다음 세 자리의 자연수는요. 100부터 999까지입니다. 세 알이다 보면 세 알일 수 있겠죠. 맞지? 1,990, 아니 1,000개죠. 따라서 얼마 남아? 유한이에요. 유한. 문제에서 무한인 고라를 했기 때문에 답은 2번, 4번입니다. 그 다음 자, 내가 실수 많이 하는 걸 얘기했었죠. 자, n은 1, 2, 3, 4, 와 0. 그럼 여기 지금 몇 개 돼 있어요? 네 개. 네 개. 여기 몇 개 돼 있어요? 한 개. 따라서 얼마? 5. 쉽네. 쌤, 여기 몇 개 돼 있어요? 0. 여기는요? 한 개. 집합갈로를 봐야 돼요. 집합갈로. 집합갈로 안에 여기 몇 개 있어요? 한 개. 따라서 n은 2. 자, x가 1보다 작은 집합을 조건제 시법으로 나타냈다. 따라서 여기 뭔데? 0이죠. 자연수니까. 그 다음, 얘는 중괄호 돼 있네. 3개죠. 맞아요. 여기는요? 2개입니까? 따라서 얼마 돼야 돼요? 1.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5와 2와 1입니다. 됐니?